프로이드의 이론이 대표적인 이론이죠. 철학에서도 중요한 논쟁거리이고 심리학에서도 논쟁거리이긴 합니다. 즐거움과 의미라고 하는 게 반드시 양자택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즐거움과 의미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뭐를 골라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주기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의 행복을 측정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부자 나라일수록 의미를 많이 경험할까요? 적게 경험할까요? 아니면 차이가 없을까요? 행복이 우연인가 노력인가 두 가지 요소가 다 섞여 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너무 노력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요 부분에서 제가 행복의 정의 부분을 좀 다루었는데 행복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속성들은 실체가 분명합니다. 예, 바깥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정의하기도 쉽고 측정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들, 주관적인 것들, 사랑, 우정, 행복 이런 것들은 바깥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지나가는 뭔가를 보고 저게 행복이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의 내리기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사람들마다 행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다른 생각이지만 그것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견해는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로서 즐거움,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뭐냐?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 프로이드의 이론이 대표적인 이론이죠.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찾으려는 그 쾌의 원리, 또 pleasure principle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인간이 움직인다. 따라서 인간의 최대 행복은 뭐냐? 고통을 최소화하고 고통을 이 행복,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한 그룹에 속하는데 이런 행복을 우리가 쾌락적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그룹에서는 행복을 정의할 때 쾌락에다가 전권을 주지 않습니다. 쾌락이 행복의 모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한 가지 이유는 쾌락 자체가 영원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내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등등등의 이유로 쾌락이 아닌 예를 들면 삶의 의미를 추구하거나 가치를 실현하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가능성들을 최대한 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이게 진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철학에서도 중요한 논쟁거리이고 심리학에서도 논쟁거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학자들은 학자들대로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학자들의 몫으로 일단 남겨놓는데 우리는 즐거움인가 의미인가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데 심리학자로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개념적으로는 즐거움과 의미가 굉장히 다른 것처럼 여겨집니다.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의미를 포기하는 것 같고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대립되는 개념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사건으로부터 즐거움을 얼마나 경험하고 의미를 얼마나 경험하는지를 측정해보면 현실 세계에서는 즐거움과 의미가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정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의미를 실시간적으로 측정을 한 겁니다. 이 Y축은 즐거움이고요. X축이 의미인데 보시다 보면 이 동그라미들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보입니다. 통계적인 용어로는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즐거움이 많이 경험될 때 거기서 사람들은 의미도 많이 경험하고 즐거움이 약할 때 의미도 약하게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이 점들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지 않죠. 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즐거움이 많을 때 의미가 약하고 즐거움이 약할 때 의미가 강한 게 아니라 즐거움과 의미라는 게 같이 가는 패턴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대립되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는 즐거움과 의미가 굉장히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행복을 너무 무겁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상호간의 비방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같은 사람 안에서도 이 즐거움과 의미의 경험이 굉장히 역동적인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예를 들면 여기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오셨는데요.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의미론자가 됩니다. 즐거움보다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경향성이 나이와 함께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 개인 안에서도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의미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움보다는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소비가 대폭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과 의미라고 하는 게 반드시 양자택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도 이런 역동적인 관계에 있고 나이와 함께 변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어본 연구 중에 이 즐거움과 의미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갤럽에서 주기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의 행복을 측정합니다. 그 조사에서 질문들을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의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각국의 평균이 나오겠죠? 그 평균을 그 국가의 부의 정도와 관계를 살펴본 겁니다. 국가가 부자가 될수록 그 국민들이 의미를 더 많이 경험하는지 아니면 의미를 적게 경험하는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부자 나라일수록 의미를 많이 경험할까요? 적게 경험할까요? 아니면 차이가 없을까요? 관심이 없으시죠?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이 X축이 국가의 부입니다. Y축이 그 나라 국민들이 삶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정도인데 부자 국가일수록 의미를 경험하는 정도가 떨어집니다.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더 재미있는 현상은 X축을 그대로 두고요. Y축에다가 삶의 만족도, 자기가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집어넣게 되면 이번에는 정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은 늘어나는데 의미 경험은 약간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뭘 시사하느냐? 여전히 가능성이니까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즐거움과 의미, 만족과 의미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서 즐거움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라는 가능성을 알려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움과 의미가 양자택일이 아니라 즐거움이 약할 때는 의미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그 힘이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한국 성인들이 행복을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실시간적으로 측정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 연구에서 보면 가장 즐거움이 약한 요일이 있어요. 무슨 요일일까요? 월요일이 약하긴 한데 아주 약하진 않아요. 수요일이 사실 행복감이 제일 낮습니다. 즐거움이라는 측면에서. 근데 월요일도 약한 편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월요일날 의미 경험이 제일 강합니다.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즐겁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출근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즐거움과 의미를 꼭 양자택일의 문제로 내가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따라서 나는 즐거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의미론자들, 저 도덕 엘리트주의자들 이렇게 비난하거나 또는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저 가벼운 아주 샬로우한 천박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비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심리학에서는 즐거움, 쾌락을 나타내는 이 즐거움과 그다음에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과 그래서 결국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하는 이 세 가지를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즐거움과 의미는 반드시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 중에는 싸움닭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 알겠는데 그래도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즐거움과 의미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뭐를 골라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싸움닭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포진되어 있냐면 학자들 그룹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약간 쓸데없는 이런, 그래서 야, 즐거움과 의미 골라야 된다면 더 연구가 돼야 되는 분야이긴 하지만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가 소개가 됐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이라는 아주 권위 있는 그 기구가 있는데요. 그 기구에서 나오는 이제 저널이 있습니다. 그 저널에 제목만 봐도 여러분 너무 골치 아프실 거예요. 네. 어떤 연구를 했느냐.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미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혈액을 채취해가지고요. 소위 기능 유전체학이라고 하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보는 연구인 것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분석을 했는데 뭘 분석했느냐. 되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혹은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은 우리 유전자가 반응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걸 억압하는 그 병균과 싸우는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뭔가가 더 악화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이 학자들이 한 건 뭐냐,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행복이 강할수록 어떤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안 좋은 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병으로 발전되는 그런 유전자의 활동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의미를 많이 경험하고 있을수록 그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억압하는 소위 조금 더 건강해지는 반응의 유전 활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재미냐 의미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이 연구는 적어도 즐거움이 없는 의미가 의미 없는 즐거움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견해를 여러분에게 다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추가로 아주 아쉬운 점, 우리에게 아쉬운 점 하나를 얘기합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한 연구니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0은 그 사람이 느끼는 소위 쾌락적인 행복과 의미론적인 행복이 똑같을 때 차이값이니까 0이고요. 위에 있는 이 점들은 의미론적 행복을 더 강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0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쾌락적인 즐거움을 더 강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분포를 보게 되면 4분의 3은 즐거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고 오직 4분의 1만이 의미론적인 이 행복을 더 강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간 아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게 아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한번 우리에게 그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제공해 주는 연구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앞서서 과연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낙관론과 비관론이 결정적으로 부딪히는 지점이 어디냐, 우리 행복의 유전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라는 문제가 아주 결정적인 이 전선이 되는 겁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을 왜 물어야 되는지, 행복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지, 행복이 미치는 유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등등을 알아보는 작업, 검토해보는 작업은 곧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진 않을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그리고 특히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해지는 거냐, 그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앞서서 과연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 있고요. 아, 인간은 노력하면 그리고 상황을 잘 만들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낙관론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관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비관론자와 많은 낙관론자가 있지만 낙관론자 중에 좀 대표적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버트런드 러셀
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이번에 행복의 정복, 책의 제목도 보세요. 정복할 수 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저자 서문에 보게 되면 지금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적절한 방법을 택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신념하에 이 글을 썼다고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관론자 프로이드인데요. 프로이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쾌락이 인간 행동의 핵심이라고 봤는데 이건 도달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어떤 걸 하게 되면 강한 쾌감이 오지만 점점 쾌감이라는 게 줄게 돼 있다. 또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 활동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프로이드의 관점에서는 남녀간의 사랑이었는데요. 남녀간의 사랑만큼 가슴 아픈 게 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의 행복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낙관론과 비관론이 결정적으로 부딪히는 지점이 어디냐. 우리 행복의 유전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라는 문제가 아주 결정적인 이 전선이 되는 겁니다. 자세하게 이 분야를 다 제가 개관해 드릴 수는 없지만 소위 행복에 있어서 이 네이처 노처 논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분야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많이 진행될 것이지만 이 분야에서 이 데이빗 리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1996년에 한 논문에서 한 이야기가 낙관론자의 그 심장에 비수를 꽂습니다. 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키가 커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부질없다. 안 된다. 이게 유전적으로 이미 결정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관론자들에게는 뭐 아주 결정적인 구세주 같은 말이 됐죠. 근데 아이러니는 이 데이빗 리켄이라는 학자가 몇 년 후에 자기의 이 발언을 취소합니다. 그때 내가 너무 강한 발언을 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는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이 만족과 즐거움, 즉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책을 또 써요. 그러니까 노력해도 안 된다 해놓고 본인은 그 책을 썼으니까 되게 아이러니이긴 한데. 근데 이런 그 유전의 힘이 강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캠프에서 내세우는 두 가지 재미있는 그 용어가 있는데요. 하나가 헤도닉 트레드밀,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저 운동할 때 트레드밀을 이렇게 달리잖아요. 달려봐야 계속 그 자리이듯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해가지고 행복감이 올라가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조금 달리 표현한 게 셋포인트라는 이런 용어인데요. 우리 체중 같은 게 그렇죠. 또 우리 그 체온도 그렇고요. 이 실내 온도도 그렇습니다. 어떤 온도에 딱 맞춰놓으면, 세팅해놓으면 온도가 일시적으로 변하긴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유전자의 어떤 특성에 의해서 각자가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아픈 이제 발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연구가 없던 것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틀렸다고 부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어렵고요. 두 번째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이렇게 막 아주 마음 편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려운 얘기 들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